안녕하세요. 염소모의 아시라프입니다. WL2G에서 나온 제품.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자, 969, 979, 989, 999, 929, 939. 이름도 많네요. 자, 여기서 989 있어요. 989는 지금 보니까, 일반 랠리. 첫 번째는 일반 투어링, 버기, 랠리, 그 다음에 쇼코스, 몬스터, 그 다음에 이건 장르가 참 애매한 그런 차네요. 무엇보다 사이즈가 되게 작아서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랠리 쪽 제품하고, 그다음 또 하나 준비된 게 이렇게 쇼코스인데요. 여러분 랠리를 좋아하나요? 쇼코스를 좋아하나요? 야우. 일단은 몬스터 에너지 마크가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 랠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이즈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한 다음에 핸드폰을 가지고 두 번째 상세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 볼까요? 자, 첫 번째 차를 받으시면은 칼이 필요 없네요. 칼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니까 잠깐 대기해놓고 일단 여기 그냥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차들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막 탭핑되는데 WTZ 쪽은 좀 그나마 조금 안 되고 그냥 바로 열 수게끔 됐어요. 그만큼 뭐 다른 좀 저희가 유저들이 개봉하기가 좀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짠, 오케이. 보시고 그다음에 설명서. 그전까지 박스만 이렇게 되게 좋은데 박스가 딱 까고 나면은 박스가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 그다음에 설명서. 그다음에 내용물이 약간 45도로 사실 아니야 15도 정도로 약간 굽게 있네요. 박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엔 설명 충전기 아니면은 밖에 같은데요? 충전기도 됐고요. 충전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충전기. 충전기 박스. 제품 이렇게 보면 조종기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뺀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뺀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를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또 되어 있네요. 안쪽에 여기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칼뜰때잘 돼야 되겠다. 안쪽. 오. 그리고 보니까는 여기 안쪽으로 커팅 화면이 되어 있고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아, 되게 조그맣다. 그쵸? 박스, 그 다음에 조종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보니까 지금 배터리가 없을 것 같아요. 밑에 볼까요? 안 봐도 되겠죠? 짠, 배터리 분명히 없죠? 자, 그래서 우리의 코란도. 자, 코란도 배터리를 이용해서 자, 빠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따면 안 따져요. 아시죠?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알신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잠깐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옆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따로 버릴 겁니다. 따로 버릴 겁니다.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조종기 있는데 좀 틀린데요? 아, 조종기가 약간 덜렁덜렁 거리네, 했나 보다. 조종기 이중으로 되어 있네. 자, 조종기가 여기 내놓고, 내 빠지게 되어 있네, 이게 빠지게. 이럴 때는 딱 처음에 부러지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네, 이중으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놔두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버튼이 있죠? 그리고 내가 위에 버튼은요 차를 이렇게 봤을 때 좌우로 움직일 때 앞뒤로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오케이 띠 소리는 오른쪽 왼쪽이 두 개 맞췄다는 얘기예요. 배터리 약간 두개 놓고 안에 내용을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손이 하나다 보니까 요 개봉한 다음에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안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디핀 너무 조그만 안 보여요. 바디핀이 완전히 애기 바디핀이에요. 애기 바디핀. 와우. 바디핀 진짜 조그만데요? 여러분 시력 나쁜 사람은 바디핀 못 찾겠다.
자, 독립 서스펜션에다가 그 다음에 바디 포스트도 약간 말랑말랑하고 나사 십자로 되어 있고, 오 좋은데요. 아래 봤을 때는 그 차동기어가 되니까 기어가 차동기어예요. 자, 1층이기 때문에 꽂으니까 바로 불 나오는데요. 그때까? 바로 대피네요. 오 되나? 오 후기. 자, 그러면은 약간 중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중립 맞춰볼까요? 아이고, 너무 들어갔다.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 띠 소리 나죠? 그래도 더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돼야 되나니? 지진 날려올 것 같고요. 약간 지금 뻑뻑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굴리면서 아예 처음부터 기아가 처음에 버렸으면 끝으로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쪽으로 백롯이라는 건데 약간 안쪽으로 좀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졌어요. 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빨간색 천 있잖아요. 우선 이거는 절대로 꽂으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있는데요. 배터리 굉장히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배터리도. 자, 배터리 용량은 400ml 들어있는데 7.3V짜리. 7.3V 400ml 들어있네요. 되게 조그만 배터리인데 귀엽네요. 자, 배터리는 전선 앞쪽으로 돼 있고, 여러분 자세히 보고 싶은 거는요, 제가 또 상세 설명, 상세 동영상 말고도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주행 동영상은 제가 나중에 우리 같이 일하는 동생하고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가까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 모양은 약간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저 제품 아시죠? 캔블락이라는 그런 제품에 대한 바디 같이 나왔고요. 오, 샤시가 메탈이네요. 밑에가 샤시가 메탈이고요. 동일 서스펜션에다가 킹핀이 없어서 이게 1층으로 킹핀 타입이 아니고요. 이게 그 뭐냐, 볼 타입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오는 요 독립적인 서스펜션이 하나, 둘, 이쪽, 셋, 넷. 잘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볼까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여기 있어요. 스위치 여기 있고요. 스위치 끄고 키고. 오, 그리고 서버가 삼선 서버예요, 여러분. 삼선 서버. 삼선 서버란 뭐냐면은 이 서버가 기본적으로 고급 서버가 들었다는 얘기죠. 속도는 볼까요? 속도? 좌우 속도? 오. 그쵸? 나고, 또. 바디 씌우면 잘 나올 것 같아요. 또 동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오, 예민하고. 막 굴리고 싶은데, 지금은 굴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막 굴릴 수는 없어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더블 토이즈 제품들은 되게 잘 나와요. 제가 또 더블 토이즈 코리아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 제품에다가 조종기, 그다음에 충전기, 그다음에 설명서, 매뉴얼 설명서도 아주 잘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이 옵션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번호도, 여기 다 있네요. K989-22번, 23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K989인데 아마 K 시리즈는 요 사이즈가 K 시리즈여서 나온 것 같아요. 부분 되게 많네요. 43번까지 있네요. 54번? 와우. 바디, 뭐다 있는데요.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 아니, 미니 사이즈죠. 지금 보는 제품은 K989에요, 여러분. K989. 자, K989요. 자, 잘 보시고요, 여러분. 바디대가 씌워가지고 나중에 주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따로 배송 대행으로 해가지고 해외 구매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제품, 자, 국내 최대 RC 쇼핑몰, 종합 쇼핑몰 아시아프와 함께 여러분들 국내 말고도 해외에서도 제가 구매할 수 있게끔 할게요.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공팔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제 아시아프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인칭 관찰차 시점이죠. 더 가깝게 볼까요, 여러분? 아, 내가 보면서 해야 됐구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착각? 착각? 착각. 누가 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지금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아, 8월 지금 10일 넘으니까요. 여러분 거의 뭐 여름이 엄청나게 더운데요. 시원하게 알씨도 하시고요. 저와 함께 재밌는 알씨 생활 하세요. 알씨라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씨라프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봐요. 오케이.